아, 하나 더 있어요. 종국 형 거. 가수가 꿈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포기해야 하나 싶던 그 시절 나를 위로해 주었던 수많은 대중가요 중에 유독 방황했던 시기에 즐겨 듣고 거리에 흘러나왔던 최우섭 선배님의 세월. 아, 세월이,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아, 너무 좋죠.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움만. 오랜만에 그때의 설레임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타임머신을 태워주세요. 자, 이거를 다 사장님 들으셨고. 아, 사장님 진짜 한번 틀어주세요. 아, 나 진짜. 다들 사연이 있다. 아, 사장님이 진짜 한번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하하권 된다. 왜냐면 팝송 하나 넣고 싶잖아. 필을 꺼내는 거 보니까. 고르시네요. 네, 지금. 수요일엔 빨간 장미리 세월이 Do you remember? 재생해 주세요. 신나는 거 나오지 않을까? 신나는 게 나와요. 아니야. 이 감성으로 가야지. 아유! 이 감성으로 가야지. 아유!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야, 세월이 그래. 가면. 타임머신을 태우셨어. 인정해, 최우섭의 세월이. 돌아간다. 태우셨네. 타임머신. 이거 젖어. 맞아, 이게 또 너무 좋아. 또 젖어요. 후렴구가 진짜 슬퍼. 맞아. 가수가 꿈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포기해야 하나 싶던 그 시절 나를 위로해 주었던 수많은 대중가요 중에 이 노래. 아, 이거 이 노래는 근데 진짜 리메이크 진짜 많이 했잖아. 그대의 모습. 아, 좋다 그냥. 난 석진이 형 목소리 되게 좋아해. 형 목소리 되게 좋아해. 사장님 맥주 한 병만 주세요. 사장님 소주 드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월의 아니 공연 보 공연 보셨어요? 아, 노래 너무 슬퍼. 그만 울어요. 아니 왜 울어? 아니 공연 보셨어요? 아니 노래.